Hi, I'm here to talk to Dogman. 어딘가를 가리키는 개 한 마리. 지켜보던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죠. 개들 사이로 남자를 맞이하는 한 사람. Why not? 그의 이름은 더글라스. So what brings you here? 남자는 간절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요청하는데. There's a gang in town led by a guy. Tell Martha I'll see what I can do.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른 채 술집에 등장한 갱의 보스. 귀여운 비글이 보스 앞에 나타나고. 더글라스가 신호를 보내자. I'll sum it up for you. Good extorting. 개들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남자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그리고 현재 한 사건의 용의자를 만나러 경찰서로 의사가 찾아오죠. I'm going to stay behind the door just in case. Hello. May I ask your name? 상처투성이가 된 더글라스. Are you okay? What was your question? 그와 개들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는데. As far as I can tell, they only have one flaw. They trust humans. 불법 사육장을 운영했던 아버지. As he dangled meat in front of my father's dogs. How often did I told you not to feed the dogs? 강아지들만이 더글라스의 유일한 친구였죠. 개에게 몰래 먹이를 준 사실을 잃은 형. Cross my heart. So did I. More than you love your own family. I do. 그렇게 더글라스는 철창에 갇힙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엄마도 떠나버리면서 완전히 고립돼버린 더글라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손총에 손을 맞게 되는데 숨겨둔 잡지책을 꺼내고 잘린 손가락을 증거로 경찰에 전달하라고 부탁합니다. 손가락을 발견한 경찰들.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철차. 아버지와 형은 감옥에 가게 되지만 이미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가 돼버렸죠. 그 후 보육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Hello, I'm Selma. 자신을 셀마라고 소개한 한 여자가 따뜻한 친절을 베풀어주죠. I'm about to change your world. 인생 처음으로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된 더글라스. 둘은 연극 무대를 준비하며 친해지게 됩니다. 점점 셀마에 대한 마음이 커지게 되죠. Art thou not Romeo?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셀마는 더 큰 극단에 채용돼 보육원을 떠나게 됩니다. 그 뒤로 계속 셀마의 근황을 스크랩하는 더글라스. 청년이 되어도 변함이 없었는데요. 드디어 셀마를 만나게 됩니다. 셀마는 더글라스를 기억할까요? 멀리서 계속 지켜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크랩해온 책자를 건네주죠. 큰 감동을 받은 셀마. This is the most beautiful gift anyone has given me in a long time. 하지만 그때 대기실에 들어오는 의문의 남자. My husband. 그 순간 더글라스의 세상은 무너지고 오직 개들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다시 깨닫죠.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물 철거 요청이 들어옵니다. To shut down the shelter. City Hall have decided to sell the land. 의외로 순순히 허가를 해주는 더글라스. 철거반이 들이닥치기 전 개들과 도망칩니다. 폐건물에서 개들과 함께 지내는 더글라스. 개와 함께 살기 위해선 직장을 찾아야 했죠. 지금 이 순간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건 공연이라고 생각하게 된 더글라스. 단장을 찾아가 무대에 지원하게 됩니다. Kid, you're in the wrong theater. This is a drag show. No, I understand. 걷지 못하는 더글라스를 받아줄 리 없었고. I can stand. 그 순간 딱 한 곳까진 버틸 수 있다며 보란 듯이 두 발로 서는데요. 결국 단장은 더글라스를 채용합니다. Could you shut up for a second? Wow. 마침내 첫 무대를 서게 된 더글라스.
Next up for you, we have something you ready. Miss Edith. Pia!첫 무대는 그야말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공연 이름 무사히 적응했지만 여전히 생계에 쪼들리는 더글라스와 강아지들. Two large eggs. 문득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는데 이날부터 개를 이용해 금품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Miss you. Morning, ma'am. Ackerman. 목걸이를 도둑맞은 집주인은 보험사 직원을 부르고 So what do you want to know? 사건의 정황에 대해 들어보는데 Put it on the dresser as I always do. 스태프들의 알리바이를 묻는 보험사 직원. Oh, long gone. 외부의 CCTV 영상도 요청합니다. CCTV 영상을 유심히 돌려보는데 무언가 발견되는데 What are they doing? They play for about 5 minutes and then it takes off. 개의 입에 물린 목걸이. Tapes from last month, the burglary on Virginia Street. There. 더글라스의 모습까지 제대로 찍혀버렸죠. Oh shit. 수사망은 점점 조여옵니다. 그를 범인으로 확신하는 보험사 직원. McDonald's, are you decent? 열혈 팬으로 위장을 하고. Hello. I'm a total fan. Thank you. Perform every night? No, once a week. Which night? Friday. 저녁 식사를 제안합니다. May I invite you to dinner? Have dinner with me. 식사 제안을 받아들인 더글라스. 그런데 어딘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 보험사 직원. 과연 그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더글라스는 이 위기를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레옹 믹베송 감독의 흥미로운 영화 조그맨. 15년간 기구한 삶을 살았던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그 결말을 1월 24일 극장에서 확인하세요.